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정 멘토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모두 투어요. 모두 투어. 매수가, 네. 26,150원에 투어요. 22,000원 때문에 사셨군요. 예, 그래, 아, 한점 무슨 일이 열리나 26,000. 먹거든요, 이게? 네. 근데 계속 뭐 21,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적이 없어갖고요. 어떻게 해야 되나? 손절을 해야 되나? 아니면 그래갖고 좀 한번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. 이것도 원래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건 이제 보면은 올해 초부터 막 올라갔었죠, 주가가. 네. 올라갈 때를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봉쇄 조치를 해제했잖아요.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좀 강화시켰어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가 났죠. 그래서 니들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막아? 라고 해서 보복 조치를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주춤하게 된 거예요. 원래 다시 또 그때 풀렸잖아요, 지금. 이제 아직 풀리진 않았고요. 지금 보면 이제 그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비자 발급 허용을 했고 중국에서도 좀 이제 곧 조치가 하나씩 풀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제 아직은 확실하게 풀린 건 아니고요. 아시겠죠? 근데 이걸 그럼 네. 저 끌고 가야 될까요? 가야죠. 번진까지는? 끌고 가야죠. 앞에서도 질문 드렸지만,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끌고 가면 안 돼요. 하지만 어쨌든 풀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여행은 너무 할 거고. 지겨워하고요. 그리고 지금 보면, 그 마스크도 이제 벗고 있잖아요. 이 조치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. 그 독감처럼 결국은 그렇게 그냥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고,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이 업계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 실적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, 그리고 이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이 회사들이 이 호텔 사업들을 좀 철수하고 이제 그 실속 있는 사업들로 지금 아예 지금 꾸려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. 이제 뭔가 변화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. 그래서 충분히 끌고 가저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서 그냥 매수가 회복됐을 때 그때 팔거나 할것 같습니다. 그게 더 나을 것 매수가는 같아요. 올긴 올것 같아요, 올해 안으로.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지금 미리 우리가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최고선 올라오기라도 했잖아요, 그죠?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아요. 이 종목은 최소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. 네, 저는 가져가라고 고맙습니다. 말씀드릴게요. 네, 그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